이거 너무 멋있어서. 야, 포인트. 뭐죠? 데뷔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80년대 초반에 뭐 데이트를 치기 시작했죠. 네. 그래서 그때 집을 구하고 나서 네. 좀 수월했어요. 부동산 투자하기가 네. 당시에는.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이제 이사를 좀 다니면서 좀 흥했죠. 네. 막. 근데 한국은 그 80년대인데 올라왔는데 네. 제가 이제 2000년대에 뉴욕에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인 도널드 네. 트럼프 네. 맨하탄에 이제 그 아주 거대한 부동산 그 타운을 현성을 했었죠. 네. 50가부터 72가까지 한 100채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줬어요. 네.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72가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그 와이프 힐러리가 네. 들어가는 그 옆에 걸 제가 사가지고 네.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. 뭐 그냥 큰 층에 14층에 제가 쬐끄만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서 네. 아 미국도 이게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.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또 제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잘 해왔지요. 사실 저희가요 이때쯤이면은 노래를 들어야 맞는데 네. 저희 같은 쫄보를 위해서 그 공부한 거 맞다. 몇 가지만 좀 가르쳐 주세요. 예. 지금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준비하고 시작하라. 준비하고 시작하라. 뭐 준비가 됐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? 행동으로 보여야 되죠. 네네네.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됐는데 보면은 보통 시작은 안 해요. 마음의 준비는 됐죠. 근데요 딱 착수를 못 하는 게 이게 맞을까?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요. 맞아요. 큰일... 맞아요. 아니 몇만 원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은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. 1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17억에 들어간 거예요. 전문용어로 상투를 잡았다고 그러죠. 그런데 17억에 살 때는 본인도 여긴 더 오를 거야 오르겠지.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는 거는 네. 시작할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. 공부. 네.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지금까지 경험으로 결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. 본인이 결정을 잘하라. 결정을 잘해라. 아, 결정을 잘해라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고 멘토 찾고 네. 그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또 어영부영 결정을 못하면 투자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묘미도 떨어지면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. 재테크가 쉽지는 않아요.